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 더미에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한나의 찬양은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미들을 좀 찾아가 보면요. 6절, 7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즉 나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어떤 뭐 가요의 그런 가사도 있죠. 나를 들었다 놨다 한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다 그렇게 할수 있다. 가끔 제가 예전에 조금 세게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전도사일 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너희 하나님께 까불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 부르면 날아갈 존재다. 왜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의미, 다른 말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지만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께 주권적으로 개입되어 있으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나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은 주님 앞에서 너무 까불면 안될것 같아요. 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빌리며 또 물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의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반석, 이제 신약에는 반석과 같은 것을 이제 비유하시죠. 밭을 갈면서 반석을 잘 다져라. 이제 구약에도 미리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처한 궁핍한 처지를 의미하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양일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끄시고 준비되어져 있을 때그 심령 안에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단단히 세워지실 수 있다. 즉 우리가 보여지고 조금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겸비해 주신 준비 여호와 일에 준비시켜 주시는 삶이라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분께서 인정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일으키시고 존귀하게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라는
아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후의 말씀들이 이어지죠. 말씀들이 다 이렇게 구약에 표현되어지는 것, 또 신약에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또한 이 구약의 미리 예언서처럼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9절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무엇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각 시대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속임수에 능하고 악인이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는 뭔가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우리의 시선으로 물질이 풍요롭다든지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후불면 날아갈 존재이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그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그 순리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나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함 속에서 찬양과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행복하고 아주 주님 안에 거룩하게 평화롭게 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이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꽉꽉 채워넣어서 그분의 말씀 속에 삶의 기초를 다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큰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간구하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며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주님을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며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고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낼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